마사를 떠난 지 2년, 끼니와 잠잘꽃만 해결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했어. 불법 양주장, 인부, 상설, 도박장, 권투선수, 싸구려 캐버레 웨이터까지.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익숙해지기도 전에 실수도 성이지. 매번 한 달이 못 돼서 해고당했어. 말이나 경마와 상관없는 일만 찾아다녔는데 돌아보면 언제나 작업장 뒤엔 마사와 경기장이 있었어. 아무리 도망쳐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미로처럼. 경마장 가는 길 불법 양조장 흘러넘치는 술술 한나절 일하면 브랜디 다섯 병 설 경기장 매기건 투하 돈돈 이기면 5대5 져주면 7대3 경마장 가는 길 싸구려 캐버레 낯선 사람과 춤춤 원하면 즉석 결혼 싫으면 즉석 이혼 빌리? 통승 양조장 등 잃어본 거 다 알고 있어. 제발 돌아와줘. 다른 조교사를 구했지만 성적은 안 나오고 그럴 때마다 보스의 주먹질에 조교사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. 지난달에 아예 경주 참가도 못했다고. 조교사 놈은 달아나면서 내 총과 석달치 월급을 훔쳐갔고. 나는 보스 몰래 젠킨스 서포터에서 매일 밤 호객꾼 일을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. 오케이? 매니 불법이 판치는 뒷골목 경마장 흙먼지 속에 말 난장판 장판 판치과 보합소인 지선남원 디어빌리 보스가 경마단을 해체하기 때문에 검증된 말들을 사자고 했더니 상급을 타기 위해 상급보다 비싼 말들을 사들이는 멍청한 사업을 왜 하냐는 거야.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놈들 훈련시켜서 성적을 내라는 거지. 그런 놈들은 아무도 배팅을 안 하니까 상금에 배당금까지 엄청나게 챙길 수 있잖아. 빌리, 경마단 해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. 잠재력을 가진 말을 알아보는 사람도 그 녀석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도 너밖에 없다고. 네가 만든 술을 누가 먹는다 그래. 당장 돌아와, 오케이? 제발. 넷.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산 안토니오 경기장으로 가죠. 경마단이 해체되기 전 마지막 경주 참가야. 일단 만나서 얘기해. 토요일 산 안토니오 너나 나나 마지막 기회야. 오케이? 제발 러브 감사합니다.